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작곡가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시는 분이거든요. 근데 정말 건강 때문에 못 부르시는 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.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어요. 얼마 전에도 만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작곡가가 이 정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그 전에 그랬어요. 없어요. 지금도 만약 부르신다면 성악가의 작품을 부르실 수 있는데 그러다가 쓰러지실 거예요. 그래서 못 부르십니다. 우리 김원호 선생님 오래오래도록 사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날 때마다 언덕에서 물방울을 계속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 마음에서 한번 마음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